네, 1부의 마지막 순서죠.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국내 선물이 지수가 소폭 올랐던데요.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범위를 지정해 드린 그림들이 그림들인데요. 우선은 292부터 295 지수까지의 부합 구매 전략들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이탈됐고 아직 추가 하방은 미지수다. 뭐 여전하고요. 우선은 시장은 이슈를 기다리겠다는 부합 혼조세 장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오늘 전략도 어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저희가 이 구간들 보았고 매매 전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오후장은 그냥 관망한 형태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구간 선물에서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 잠깐 노린 상태에서 292 지수가 이탈되는 모습을 보면 추가적인 하방을 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자체도 292 지수를 지키는 구조에서 0.5% 정도 반등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상 지지력도 292 지수를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 걔네들이 벗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방향대로 안전하게 확인을 한번더 하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여전히 뭐 추세는 이탈된 상태에서 부합을 띄고 혼조세로 장이 마감된 상태고 오늘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단타 매매나 아니면 짧게 먹고 관망하는 자세로 좀 여유 있게 보신 전략들이 필요할 때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뭐 미국 지수 자체도 저희가 봤던 매도 전략에 어제 반등만 조금 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움직임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좀더 결과를 기다리는 차트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구간 수익으로 대응을 하시고 익절을 잡는 습관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명확하게 보고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뭐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보자면 아래 구간 지지력도 여전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이 구간 부합을 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관점 자체도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수는 여전히 부합이고요. 295를 안착해서 매수 쪽으로 힘을 더 내는 아이들이 매수 추세고, 그 다음에 292 지수를 깨고 아래쪽으로 힘을 더 내는 아이들이 매수 추세입니다. 하지만 얘네들 바로 오차 구간에서 깼다 한데, 얘네들을 바로 돌파를 보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보합이라는 거는 한 구간을 뚫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림들이 완전하게 벗어난 이후에 추세를 인정하고 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같은 보합권 예상하고 어제와 같은 보합권 매매 전략 혹은 관망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해외 선물 지속적인 혼조 장세 변곡인지 추세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혼조 장세 대응은 여유 있게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범위 자체를 이 구간들 위에 고가와 저가를 제외한 핵심 보합권 매매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전히 변동성은 기대를 하고 보되 우선 실전 매매는 이 구간 안에서의 보합의 강한 힘들 인정해주면서 싸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재차 언급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예상지향은 1.1730대를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1.1700대. 그 다음에 어제 오차 구간에서의 대응들 수렴으로 만들어서 그 구간들, 오차 구간에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범위를 정해놓더라도 그 실시간으로 지지력들을 보고 추가적인 오차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은 어제는 보합권 내에서의 위아래 돌파 시도를 하는 오차를 뒀었기 때문에 걔네들 중심으로 수렴을 이제 만들어서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수련 구간이나 박스 구간의 중심에 놓인 아이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얘네들은 일봉상의 범위들 안에 놓여있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보고 여유를 두면 상단부 제약에 하단부 지지력을 오히려 노리는 게 좋다. 그리고 추세를 보실 분들은 이 보합권 완전하게 이탈된 이후에 보는 게 여전히 좋다. 자, 우선 뭐 팁을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 넘어가면 윗구간들 상방 제약을 다시 분석해서 윗구간들 제약을 볼 수 있는데 개인들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겠다면 매도를 쳤을 때 다시 약수익 그다음에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았을 때 걔네들이 힘을 못 낸다면 또 약수익 하고 다시 건망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의 이탈 구간에서 쉽게 속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매물 때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렸다 온 아이들은 약수익을 해서 다시 관망해서 분석을 해서 진입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추세를 노리실 분들은 보합권 매매가 이탈이 됐을 때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매매에 임하신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와 같은 75달러 예상 저항에 72.20대까지 큰 범위를 열고 볼 생각이고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들, 윗구간, 아랫구간, 지지력, 그 다음에 저항, 50핀 대회의 아시아 시장,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에 오늘 경제지표, 크루드오일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장에서 12시 이후에 변동성들이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겠다. 자, 그렇다면 윗구간, 아랫구간에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부에서 추가 매수나 하단부에서 추가 매도 쫓아가는 매매 전략은 지표 발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유럽장 일단 미장 초반까지는 매수나 매도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보합권으로 들어 그다음에 아랫구간에서 보합권으로 들어서라 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자, 그렇다면 중심 자리는 여전히 73.90이기 때문에 73.90 한마디로 74달러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위자리나 아랫자리를 추격하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아랫구간 보합 자리에서 어제는 좀 더 힘을 낸 상태였고요. 어제 저희도 매도 그림이 보여서 얘네들 이 자리까지는 매도로 굴려있으나 약간 덜 찍고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를 들어가서 약수익을 하고 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로 올려치던 추세 흐름은 약간 깬 듯한 느낌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의 그다음에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나눠서 윗구간, 아랫구간 두 마디 중에서 윗구간 마디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여전히 범위는 1260달러 저항에 그다음에 1256달러 지지력을 보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이 짧아야 될 초보분들은 추가적인 고점을 높였을 때의 매도 전략들을 유효하게 보시고 공격적인 중고수 이상 분들은 우선은 1260달러부터 1256달러 보합권 내에서 보합권 이탈하는 추세 방향들 그림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